평택역 주변 인력시장. 이곳은 새벽 4시 30분부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하루 일과는 발열 체크로 시작됩니다. 엄중한 코로나 시국이지만 생계를 위해 집에 있을 수만은 없어 일터를 찾아 나온 노동자들입니다.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로 늘 붐비지만 정작 이들이 가야 할 일자리는 푹 줄었습니다. 오전 6시가 지났지만 일감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로 인력사무소가 다시 가득 찹니다. 이들은 일감을 받지 못하면 하루 종일 굶어야 합니다. 7시까지는 있어 보는데 7시 넘어서 이제 현장 가면 어디 현장 같은 데 가면 바쁜 데가 있어서 밥 먹고 아침도 못 먹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력시장에는 오늘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받기 위해 노동 현장 대신 검체검사로 갈 경우 이들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루 일당을 날리게 됩니다.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힘든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진짜 막 당장이 급한데 그렇게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솔직히 이 시간에 일어나서 나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춥기도 한데. 진단서를 언제 어떻게 받는 거냐며 되묻기도 합니다. 그럼 뭐 그게 진단서가 그럼 뭐 3개월 써요? 몇 개월 써요? 며칠 한 번씩 맨날 받으라는 얘기 아니야? 일이 터져야만 뒷북 처리를 하는 행정이 못마땅합니다. 무슨 일이 터져야지만 이렇게 뭐 선별 검사를 하고 또 뭐 행정명령을 내리고 또 행정명령이라는 게 또 사람들한테는 썩 달갑지는 않잖아요, 또 그게. 그래서 그 전에 사전적으로 이제 취약한 그 이런 가운데 평택시는 구직자가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로 인한 비용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이들 일용직 근로자들의 수심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